저기서 대기해봤자. 그러니까 빼고 왔네요. 일단 약간 뒤쳐져서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약간. A 쪽에서의 그 온실방 쪽에서의 위치를 1, 2라운드로 확인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클리어 시키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글리치가 이런 걸 보면 잘하는데요. 네, 와일드 코드로 올라오는 게 조금 의아할 정도긴 합니다. 이해도는. 아, 권영남! 이거는 야, 의도는 좋았는데. 야, 진짜 잘 나갔어요.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요. 권영남이 다 했죠, 이거는. 권영남이 다 했어요. 야, 2대5였는데 네. 이거를 4명을 잡았습니다. 근데 이래서 사실은 A가 들어가기 껄끄럽다는 말씀도 매번 드리는 거고 10번 중에 7, 8번을 B로 간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권영남이 만들어준 거죠. 야, 판의 설계는 진짜 좋았는데 몸을 숨기면서 진영규가 쏘고 권영남이 백업하고 이러면서 한 명 잡히고 넷을 잡았어요. 아, 이건 정말 대단한 호플레이였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 아, 이번에도 거의 마무리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. 이글리시 조금 힘들다고 봐야죠. 숫자 차이가 한 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바로 아 네. 바로 진영규 오늘 좋았던 그 샷감을 마지막 쏟아부으면서